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측에서 저를 뽑아낸 사건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본관은 사과문 대필 사건으로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난 일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측 가짜뉴스 대책반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용당하지 말고 나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부선 씨가 몇 년 전부터 공개 토론하자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이미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도덕성 문제까지 함께 실험당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출신인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의 자정 능력이 진영 논리로 무너질 만큼 초심을 잃은 것입니다. 김부선 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 형수, 조카, 김사랑 씨 등 수없이 많은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서 겁박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이재명 당선자의 태도는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도 큰 흠집을 낼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